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입니다. 탄생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수비학에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우선 탄생수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아니지만 각자의 양력 생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1990년 예를 들어 양력으로 7월 15일이다 한다면 두 자리씩 앞에서부터 덧셈을 해줍니다. 제가 가로로 표시해 놓은 부분대로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90년이니까 각 덧셈을 했을 때10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6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두 자리씩 남아요. 그럼 두 자리씩 남았을 때 최종 두 자리가 될 때까지 각자를 더해준다면 14라고 하는 두 자리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가 될 때까지 덧셈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계속 더했을 때 5라는 최종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가 바로 탄생수가 됩니다. 각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탄생수가 숫자 1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 탄생수 1은 아주 당당한 숫자이고 또 생명력과 관계된 숫자예요. 당당함과 자부심, 당당함이 연관되는 숫자입니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독립적인 성격이고, 열정적이고, 자립적인 성격이에요. 자신감이 넘치는 편이죠. 리더십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줄 알고, 주변 상황을 조작할 줄 알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많이 몰고 다니는 편이고, 또 간섭이나 지시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숫자 1의 사람답게 항상 앞장서고 성격이 나열질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주로 관리자 직급을 유지하시거나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탄생수 2를 볼게요. 2라는 숫자는 균형을 뜻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다 싫다의 경계는 매우 명확한 편입니다. 이분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친절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쉽게 융화가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균형이 중요하고 이분들은 균형의 사람입니다. 균형 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베풀어 줍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평상시에 엄마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물건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알아보는 사람들. 하지만 한번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시킨다거나 이 물건은 이제 못 쓰겠어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한번 박혀버리면 이 생각 자체가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소심하죠. 겁이 많고 미리 또 생각하고 판단해버려가지고 넘겨짚을 때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친절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누구나와 어울릴 수 있다 아니다가 분명한 매우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탄생수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수 3은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람. 숫자 2가 균형이었다고 한다면 3은 조화를 뜻해서 재능이 굉장히 많고 누군가가 억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간섭을 하거나 끌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화를 중요시한다고. 예체능 방면, 운동 능력이라든가 음악 예술이라든가 다재다능한 예체능 쪽에 재능을 강하게 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한 편.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들에 대착이 강할 수가 있고,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여행을 가신다거나 새로운 나라에 가시게 된다면 잘 모르는 분들과 빨리 친해지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숫자 4, 탄생수 4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탄생수 4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떤 또 기질을 갖고 있는지 보신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계절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심장에서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관계에서는 성실한 면 안에 무서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내 사람들에 대한 성실한 표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강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친구, 내 자식, 내 반려동물까지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강한 편이고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잘 속아 넘어가지 않, 의심을 많이 할 성향이 있어요. 자신의 깊은 마음까지는 잘 드러내지 않아서 반전을 항상 잘 보이게 주변 사람들을 좀 놀래키게 하는 성향도,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고집,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거나 내게 손해가 되는 일도 곧잘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탄생수 5를 보도록. 탄생수 5는 믿음, 자부심, 어떤 부정적인 성향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숫자는 이분들도 성격이 다소 급할 수 있고 기다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센스가 넘치고 늘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투쟁을 해서 내 많은 노력과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얻어내는 사람들. 싸워서 얻어내는 것. 늘 인간 세상에서는 큰 테마가 투쟁, 갈등입니다. 처세술도 그만큼 뛰어나지만 늘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에는 갈 수 있습니다. 능력도 늘 빨리빨리 해내기 위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성격이 대체적으로 폐질 수가 있어요. 미리 걱정하는 편이 좀 많아요. 탄생수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또 그 사람들에게 선택의 문제. 탄생수 6번 보도록. 탄생수 6은 헌 바다를 헤엄쳐가는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모험심이 가득하다고. 이분들은 태양과 관련이 많아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생명에너지의 원천이 태양에서 들어오고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들어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분들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6번 숫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겉과 속의 이 이미지가 좀 대립이 화날 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동안 참고 참고 참아서 결국은 폭발해버릴 수가 있는 분들이 사실 조용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내 사람들에게 그만큼 책임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사람들이 어떤 부탁이 들어왔을 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또 자기의 상담하러 온 사람의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주고 보안과 책임으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해. 이제 탄생수 7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은 권한이 있는 여신과 같은 사람들이 달 에너지는 여성 에너지와 3과 4가 더해진 수 탄생수 7의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관계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초기 발달했기 때문에 체적으로 꿈도 좀 잘 맞는 편이고 어떤 일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느낌이 맞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누군가에 대한 직설, 날카로운 독설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혼자 있는 게 오히려 굉장히 편해요. 혼자서 책 보고 영화 보고 음악 감상. 여기서 이제 힐링이 이루어지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달의 에너지도 예민해질 때가 언덕이 심해질 때 짜증이 늘어날 수가 있고 에너지 소모가 사람들 속에서는 빨리 기가 빨리는 편입니다. 모든 것이 달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탄생수 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탐구심, 통찰력 있는 에너지가 자 8에서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수성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솔선수범하는 에너지. 자존심도 강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분들은 한번 마음먹은 것들은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고야 많은 직성의 사람들에서 이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심심찮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도 강한 편, 성격도 다소 급해서 내 앞에 당장 일어나는 일에는 집중이 그만큼 용기와 대담성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추진력을 이끌어내는 강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다소 어두워지는 시야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숫자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주 좀 멈추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실수를 해왔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마지막 탄생수 9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임무,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좀 더 안정을 취하는 전체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숫자 9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안내드렸던 숫자 3이 3배로 강해지는 숫자가 바로 변화와 성장, 성장 과정에서의 완성, 목표 지점에 다다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자신의 진짜 성격을 거의 감추고 살아가서 숫자 9는 자신의 속내를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게 이제 드러날 때 항상 문제. 계획을 짜지 않거나 내성적으로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예술활동이나 취미생활로 에너지들을 자주 좀 풀어주는 것이 사실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불쑥불쑥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자신의 강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 또한 숫자 3에 이제 강한 에너지들을 3배수로 숨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화, 균형 여기에서 자신을 늘 억누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좀 더 풍요로운 삶, 성공하는 사람 되고자 전체적으로 변화를 취하지 않는 답답한 면은 좀 따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디까지나 재미삼아서 봐주시고요. 가끔 이렇게 수비학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시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사주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네이버 카페 공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